뭔데? 컵, 소화드, 칼. 비수 고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김종국 씨와 나의 인연은 어떨까요? 생각했을 때, 자, 첫 카드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첫 카드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데스 카드를 자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 때 마음에 그 상처를 받는 카드가 나왔어. 마음에 그 상처를 받는 카드가 나왔어. 어머.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나한테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이거야. 어떡해. 왜 눈물 날라 그러지? 근데 마음에 놀래지. 근데 이 데스 카드를 꼭 죽음의 카드라고만 칭할 수 없는 게 자 보세요. 데스 카드 속에 자 백마탄 왕자가 핵으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 카드인데 그 앞에 이렇게 교황이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카드예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카드예요. 근데 이 형 꼬시기 쉽거든. 뭐 어떻게 꼬셔야 돼? 세 번만 대시하는데 갑자기 나를 줬다 그러면 갑자기 응? 제일 꼬시기 쉽다니까 진짜. 근데 그걸 몰라. 두드려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아니 저번에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선영 씨가 실제로 보니까 엄마 괜찮더라고. 아 좋잖아요 선영 씨. 맞아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카드예요. 두 분의 인연은 길게 놓고 간다면 인연은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한 80세까지 두드려봐. 그럼 열릴 거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보려니까. 뭐 아직 한 장 남았어요. 세 번째 카드. 그 사람과 인연이 되면 자 그 사람은 나를 여왕으로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우리 선영 씨를 받쳐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그 오빠 소품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